요즘 가수들의 연기자 변신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수 보아의 연기 데뷔 여부가 특히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구선수 야오밍과 함께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가수로서 성공한 보아가 연기자로서도 성공한다면 한류 스타의 또 다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AP통신으로 타전된 한 기사입니다. 홍콩발로 작성된 이 기사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중국의 농구선수 야오밍과 함께 만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한 영화 덩크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보아가 영화 출연에 합의하고 계약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아의 소속사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아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연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아의 연기 데뷔 여부는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는 MBC 드라마 궁예 주연으로 거론된 바 있으며 애니메이션 해지를 통해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의 연기 데뷔가 확정될 경우 가수로서 성공한 한류 스타의 첫 번째 연기 도전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시원, 장나라 등 연기자와 가수로서 모두 성공한 케이스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모두 연기자로 인정받은 후 가수의 길을 걸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아의 경우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8차례나 정상에 오르는 등 스타 가수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연기 데뷔가 성공을 거둘 경우 국내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노래와 춤이 아닌 대사와 표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가수로서 굳어져 있는 자신의 이미지 또한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 2000년 15세 나이로 데뷔해 성공한 댄스 가수의 길을 걸어온 보아. 연기자의 타이틀을 달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